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와. 오늘은요, 진짜 오랜만에 치킨을 먹어볼 건데요. BHC의 신 메뉴인 로젤킹을 먹어볼 겁니다. 우와. 제가 치킨 리뷰를 되게 꾸준하게 했었는데, 치킨을 먹은 지가 좀 됐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신메뉴 중에서 골라서 해봐야겠다 했는데, BHC에 마침 또 신메뉴가 있었고, 또, 요 로젤킹을 요청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낙찰이죠, 뭐, 로젤킹. 이름이 로젤킹 딱 들었을 때, 로제 소스가 되어 있는 치킨이구나. 요거는 완전 이해를 했어요. 근데 왜 로제킹이 아니고, 로젤킹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운데 젤이 젤린 거예요. 설명을 봤는데도 믿을 수가 없고, 사진을 보니까 더더욱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치킨 위에 젤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주문은 했고, 로젤킹의 가격은 뼈 한 마리는 19,000원이고, 순살로 하면은 21,000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이드와 함께 있는 그 구성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보통 치킨 한 마리만 시키는 편인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치즈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뿌링으로도 바꾸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뿌링 치즈볼로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결제를 마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오랜만에 먹는 치킨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또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또 복잡한데요. 제발 맛있어라. 진짜 제발 맛있어라. 제발. 아무튼 오면 세팅을 쩌라락 하고 또 먹으면서 자세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다 준비가 됐습니다. 사실 어디선가 되게 많이 맡아본 냄새거든요. 하여튼 낯설지 않아요. 어디선지 진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히 제가 맡아본, 제가 먹어본 그런 치킨에 나왔던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일단 먼저 배달이 도착한 거는 제가 시킨 치킨 한 박스, 그리고 뿌링클 따로 해서 작은 박스 하나, 치킨무와 그 로젤킹의 젤리죠. 그 젤리가 또 왔고, 그리고 콜라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치킨을 오픈을 딱 해보니까 완전 양념치킨의 그 붉은색은 아니고 약간 좀 연한 톤의 붉은 빛깔? 그런 느낌이에요. 소스 자체는 제가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담아보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소스 질감을 보니까 약간 끈적끈적끈적한 듯한 그런 느낌의 소스더라고요. 그리고 치킨은 사실 진짜 먹어봐야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거 옮길 때부터 양념이 묻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눅눅한 것 같은 이 치킨의 껍질이 지금 막 벗겨지고 막 그럴 정도로 약간 그렇게 왔어요. 양념은 치킨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골고루 발려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젤리를 올려야 되는 게 이제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젤리를 오픈을 해보니까 진짜 큐브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젤리가 들어있어요. 보라 색깔과 붉은색, 빨간색이 있는데 보라색은 블루베리로 알고 있고 빨간색은 제가 딸기 맛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맛의 젤리고 냄새는 그냥 딱 과일 맛 젤리 있죠. 되게 새콤달콤한 그런 과일 맛 젤리. 그런 냄새가 나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젤리 봉지에 적혀 있는 게 치킨에 이 젤리를 녹여서 먹으면 맛있다는 팁이 있더라고요. 녹을까? 근데 지금 이렇게 올렸을 때 녹는 느낌은 안 보이거든요. 뭐 좀 녹아야지 뭐 녹은 걸 먹어볼 텐데. 참고로 젤리는 지금 반 정도만 일단은 떨어뜨려 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 신랑 또 리뷰해야 되니까 이제 지금 따로 이게 전체 다 뿌린 건 아니에요. 맛이 좀 묘한데 맛있어요. 그 아까 소스가 약간 끈덕끈덕한 느낌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맛있는데요? 약간 매콤한 맛도 있다. 매콤한 맛도 있고요. 와,
살 있는 부분, 제가 진짜 저 이런 부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이런 거 너무 맛있어 보여요. 분명히 굉장히 퍽퍽할 수도 있는 살이거든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치킨 정말 완전 부드럽고, 누린 맛 나고요. 치킨 자체가 굉장히 괜찮아요. 맛있어요. 양념치킨 같은 맛이 나거든요. 그냥 쨍한 양념치킨 맛이 아니라, 로제들이 그렇잖아요. 약간 이렇게 쨍한 그 맛보다 약간 크림이나 약간 그런 맛들이 섞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묘하게 들어요. 묘하게. 근데 또 눅눅하다고 해서 뭐 완전히 눅눅한 느낌보다는 또 살짝 바삭한 느낌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젤리를 하나 제가 따로 먹어볼게요. 새콤한 맛도 나는데, 달콤한 맛이 되게 많이 나는 과일 맛 젤리인데, 엄청 쫄깃하죠? 딱 먹자마자 과일 맛이 팡!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살짝 좀 밍밍한 젤리죠? 약간 조금 덜 쨍한 그런 맛이 나는 젤리거든요. 너무 달고 맛이 너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느낌이 젤리예요. 얘가 이렇게 녹는다고? 얘 이렇게 녹는다고요? 안 녹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건안 녹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그냥 같이 먹어볼게요. 이게 뭘까? 이거 자체는 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에 묘하게 새콤달콤한 맛이 섞이는 느낌인데, 일단은 이게 완전히 녹았을 때 어떤지는 상상이 안 가지만, 이렇게 젤리랑 같이 먹으니까 또 식감이랑 이런 게뭐좀 묘해요. 소스를 많이 먹으니까 그 로제 소스 먹었을 때그 느낌이 확 나요. 크림 맛 있잖아요. 크림 맛. 크림 맛 느껴져요. 근데 이게 치킨이랑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먹을 때확 오는 느낌보다는 되게 살짝 오는데 듬뿍 있는 데를 먹으니까 입안에 그 크림 맛이 나네요. 근데 이 젤리는 뭘까? 그 묘하게 그 인공적인 과일 맛 있죠? 인공적인 단맛과 막 그런 느낌이 같이 들어가니까 별론 것 같아요. 같이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만 먹었을 때는 은은하게 입안에 살짝씩 매콤한 맛이 퍼져요. 소스가 이렇게 따로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소스가 많이 있는 부분이 진짜 맛있네요. 소스 맛있어요. 젤리가 없는 그냥 소스. 진짜 약간 그 떡볶이 소스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나는데, 도대체 뭐뭐가 들었을까? 그 양념치킨의 맛도 나는 것 같고, 로제 떡볶이 소스의 맛도 나는 것 같고, 그래요. 그 되게 묘하게 섞였는데, 맛있어요. 생각보다 약간 짭조름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맛이 느껴지거든요. 완전 뭐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딱 요 정도 먹으니까 느끼해요. 확실히 느끼한 맛이 있어요. 로제와 젤리의 만남은 아쉽지만 저는 제 취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젤리가 완전히 사실 녹지를 않아서 뭐 녹여서 먹는 그 느낌을 완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배달을 받아서 먹는 느낌으로는 진짜 완전 뜨거운 그런 치킨보다는 살짝 식은 경우들이 많을 테니까 뭐 이렇게 젤리가 좀 완전히 안 녹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맛이 섞인 느낌을 먹어봤지만 그 묘하게 느껴지는 그 젤리의 인공적인 그 단맛과 그 인공적인 과일 맛이 뭔가 좀 거슬렸어요. 약간 치킨 맛이 좀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제 취향은 아니었고, 근데 따로 먹는 젤리로도 진짜 맛있는 그 막 되게 새콤달콤한 되게 맛있는 젤리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맛있지는 않았어요. 젤리를 왜 넣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로제 치킨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 많이 먹어본 듯한 그런 맛과 향과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막 떠올리려고 하고 조합을 해보니까 약간 그 양념치킨의 맛도 나는 것 같고, 그 로제 소스의 약간 매콤하면서 크림 맛이 나는 그 느낌의 맛도 나고, 묘하게 치즈 맛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맛들이 사실 융합적으로 느껴지는데, 근데 그게 좀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고, 닭이 일단 너무 맛있었고 누린내도 안 나고 너무 부드럽게 잘 튀겨져 있었어요. 이 소스를 굉장히 또 잘 머금고 있어서 그것도 되게 괜찮았는데, 단지 좀 아쉬웠던 거는 소스가 더 많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반대로 소스를 많이 먹다 보니까 좀 느끼한 맛이 좀 들어가지고 오히려 또 그랬으면 더 느끼했을래나? 그 생각도 좀 들기는 들어요. 매운맛은 사실 크지 않아요. 약간 사실 톡톡 매콤한 맛이 들어갔구나 그냥 그 정도지 매워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좀 거슬렸던 거는 이 소스 자체가 굉장히 끈적끈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질감인 거? 맛으로는 사실 처음엔 되게 맛있게 먹었고 몇 조각은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지만 많이 먹을 수 있는 치킨은 아니었어요. 전 젤리가 있어도 안 먹을 것 같아서 젤리랑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같이 구매를 해서 젤리를 빼고 먹어야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 좀 그렇긴 한데, 뭐 로제 치킨 맛으로는 저는 나쁘진 않았어서 뭐 언젠가 한 번은 시켜 먹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야, 너 노잼이다. 치킨이나 먹어라. 에이. 로잼 치킨. 로젤이야, 로젤. 아, 그럴 수 있는 거지. 비슷한 그거야? 기가 막히지 않냐? 비주얼은 10점 만점에 진짜 마이너스 100점이다, 진짜. 이게 뭐냐, 이게? 냄새는 그냥 허니 치킨 그 있지, 허니. 그 냄새인데? 왜 로제라고 하는 거지? 이거 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먹다 보면 나. 계속 씻다 보면 여러 가지 맛이 나는데, 이거는 먹자마자 그냥 양념화 시킨, 허니 시킨 맛이 확 느껴요. 왜 로제이라는 생각밖에 그게 안 들어, 잘. 맛은 뭔가 너무 달아, 치킨이. 맛은 있는데, 절대 로제 아니야. 억지로 느껴볼래도 느껴지지 않는데? 살짝 매운 양념을 조금 섞은 허니 콤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다. 젤리는 왜 넣는 거래? 원래는 소스에 녹아야 된대. 이거 뭐야? 식감 이상해? 진짜 맛없는데? 젤리인 거 아닌 것 같은데? 치킨 노린내도 안 나고 치킨 자체는 뭐 맛은 있어. 이거를 로제라고 했다면 10점 완전 빵점이야. 나는 로제가 아예 느껴지지가 않아. 젤리랑 먹으니까 마이너스 10점이 됐어. 비위가 확 상해. 입맛이 확 떨어져. 그 비위가 상한다는 게 막 노린내 이런 비위가 말고 진짜 입맛이 떨어져. 왜 이거랑 먹어야 되는 거지? 아예 정체성을 모르겠어. 그냥 치킨으로서 먹어야 될 것 같아.
젤리 없이. 역시 난 재밌는 사람이 될수 없을 것 같아. 노잼 치킨.